미국에선 전체 성인의 40% 가까이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가운데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김종훈 특파원입니다. 새로 나온 마스크 착용 지침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If you're fully vaccinated and you're outdoors, you need and not in a big crow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는 백신을 2회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실외에선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The science shows if you are vaccinated, you can do so safely unmasked.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급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입니다. 이건 제 건데요. 보시면 두 번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nd especially on a hot day like today, it's kind of nice to breathe a little bit. 이런 분위기 속에 곳곳에서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재택근무 중인 인력을 이르면 7월까지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할 예정이고 코로나로 영업을 중단한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등도 다음 달부터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였던 미국이 공격적인 백신 공급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